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서 회동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씩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재명은 아주 이례적으로 두툼한 종이를 가져왔어. 그래서 앉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인사하고 앉자마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표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 이것은 그동안 자기 당에서 요구해왔던 거,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한 내용을 그 앉아서 줄줄줄 읽는 걸 보고, 자, 이것도 쇼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을 만났습니다. 자, 형사 피고인이기도 하고, 피의자이면서 지금 수사 대상인데, 자, 이 먼저 이재명은, 당의 대표가 되고 나는데 피고인이 되거나 피의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신문에서, 피의자 신문에서, 그래서 이재명은, 대통령의 출마도 하고, 또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그리고 당대표도, 올라가서 선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수사부터 먼저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중대한 피의자면, 자, 당대표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국회의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일반인 같으면 언감샘심 나올 수 없는 대목들이고, 그게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당대표 배지를 단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방탄이 나는 건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총선에서 지고 나니까, 자, 그게 부정선거든, 뭐 선전선동이든, 어쨌든 지고 나니까. 그래서 대통령 보고 압박을 하고, 뭐 국정쇄신을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온갖 여러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오늘 만났는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쇼를 하는 모습.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거 해야 됩니다, 최상병 해야 됩니다, 온갖 이야기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방에 옮겨 가지고 비공개 이 회담을 할 때는 또 살살 웃으면서 대통령에게 저 좀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자, 거기도 또다시 다른 배석자를 물리고 단 두 사람이 앉았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해서, 아, 그래서 정말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자, 이재명에게 방탄 복을 씌워줘서는 안 된다. 지금 만남이 이재명을 방탄하게 해주고 지켜주게 해주고 이재명의 사법처리를 면하게 해준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은 다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법을 추진해 달라. 그래서 이재명이든 조국이든 송영길이든 뭐 황운하든 어떤 사람이든 법과 원칙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다 사법처리해야 되고, 특히 문재인 같은 경우는 왜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제대로. 자,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오늘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 같이 뛰기도 했고 아주 친한 사이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비대위원장 되고 난 뒤에 또 이게 총선을 치르면서 갈등이 있는 것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재명도 만나는데, 이재명도 저래 만나가지고 종이 들고 와서 읽고 있는 판인데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들지 못할까?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을 하자고 제안을 했으면 그게 뭐 아주 건강상에 안 좋다고 이렇게 정중히 사양한다고 했을까? 자, 그래놓고 그 앞에는 자기 이 비대위원들과는 만찬을 했다. 자, 이걸 보고 우리 국민들은 참 갑갑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만나고 이재명도 자 이렇게 자기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 탄핵하겠다, 뭐 물러가라 이렇게 주장했던 대통령도 만나가지고 또 고개를 숙이면서 또 이렇게 암중 모색을 하고 있고 있는 이런 상황들, 저런 게 보면은 정치가 아주 무섭다는 생각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직도 정치인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 출신에서 자 바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표정, 그 표정과 속표정이 바뀌지 않고 다르지 않고 아니나 바뀌나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같은 저런 자들이 앞으로 정치판에서는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게 저렇게 변신을 잘한다는 겁니다. 자, 이 정옥임 전 의원, 한나라당의 과거에 출신 국회의원인데, 자, 이게 지금 두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화 걸어가지고 만나자 하는 사람이 정말 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며칠 전에 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서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중재를 나와도 안 되더라 하는 뉴스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밑에가 이복현,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친한데, 막내 격인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중재를 해도 안 되더라 이런 걸 보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판국에 이 두 사람이 왜 못 만나는가. 이재명도 만나는데, 거꾸로 보니까 지금 시간을 돌려보니까 지금 이재명도 만나고 있는데 그 앞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못 만날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부터는 또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비대위원장을 총선 패배의 책임으로 내려놓았지만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 그랬으면은 이 윤석열 사단의 막내인 이복현 금감원장의 중재 노력과 상관없이 먼저 전화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정치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앞으로 정치를 할 사람의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분들이 단순히 윤석열, 한동훈 사인 관계라면 우린 관심도 없습니다. 한 분은 대통령이고요. 한 분은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공공선을 얘기하면서 공인으로서 왜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전화 한 통을 못하고 느닷없이 금감원장이 중재 노력을 했는데 불발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됩니까? 두 분은 반성하시고요. 누구든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전화를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긴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이기고 저런 문제가 아닌데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싸움을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자면은 형이고 맏형이고 이렇게 했는데 품어야 되지 않을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존중한다고 했고 존경한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먼저 손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 조금 전에 정홍임 전 의원이 말했지만 개인적이라면 관심이 없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이 보여줬던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걸었던 기대 이게 아직도 남아있고 자 이게 지지자들 가운데는 한쪽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또 한쪽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열되고 이번에 선거에서 나타난 것처럼 표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갈등이 클수록 양쪽 간의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SNS상에 들어가 봐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옹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변에 뭐 김경주라든지 함운경 씨 같은 이런 정체성의 문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최근에 나왔던 자 박영선이나 또는 이 양정철 자 이 문제는 저는 극복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보수가 그만큼 지금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있던 사람까지도 지금 밀어가지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아주 문재인 밑에 있던 사람을 밀어가지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만큼 보수는 지금 확장됐다고 할까? 이 정도 판인데 그런데 그 안에 코어 역할로 핵심에 있던 분들이 지금 충돌해가지고 만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재명도 만나고 조국도 만나자 하고 있는 이런 판인데 왜 못 만날까? 좀 더 통 크게 이 통 크게 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버리면 그게 더 크게 쫙 지평이 넓어진다는 거.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버림으로서 채우고 자, 그래서 체험으로서 내가 버려진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정치하는 분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자, 오늘 이재명을 만나는 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자, 그래서 한동훈도 만나고 안에 우리 보수파 진영에 있는 사람만. 한동훈도 왜 도태우를 내치고 또 장해찬을 내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 지금까지 보면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막말하고 뭐 이렇게 김준혁이라고 온갖 이 욕설을 다 하고 이 이대생들이 성상납했다고 주장했던 자도 가만히 놔도 당선되고 양문석도 당선이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이게 이번에 심판을 이 선거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주장했던 거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거 그게 별로 안 먹히더라 그러면 선거 전략도 좀 달리해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가져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더 좀 맹렬하고 그리고 잘 싸우고 좀 다무지고 야무지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결속과 단결이 필요한데 자 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이재명이나 그 주변 세력들이 이제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서 어떤 형태든 공격을 계속할 걸로 보입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야 양보했으니까 물러내라 양보하지 않으면 야 이렇게 불통이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할 텐데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양쪽의 단결과 단합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